중 얘는 전화도 안 받고 진짜. 예, 이삿짐 센터입니다. 네? 이삿짐 센터요. 순이가 불렀나? 하이. 아 뭐야 하나. 뭐야 지금 벌써 다 끌어냈네. 아 그 집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. 네 그리고 저 우리가 모셔왔지. 선배 남친 이럴 때 부려먹는 거야. 선배 서리방 처음 와보세요? 몇 번 와본 거 같은데. 아니야. 야 뭐 이제 넣기만 하면 되겠구만. 뭐 나가서 먹고 하자. 그래요 일단 밥부터 먹고 해요. 이렇게 네 명이서 모인 것도 처음인데 그래. 여기 앞 포차에서 고기 한 사발 어떻습니까? 고기 알겠어. 나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. 마무리 무슨 마무리야. 나와. 그래, 잠깐만. 알았어. 제일 싫어. 그래도 계란말이. 처음으로 혼자 살았던 방인데 계란말이. 막상 떠나려니까 너무 섭섭해. 선배랑 보라랑 좀 멀어지고. 그렇겠다. 누나! 개털! 오, 야. 너 아침에 온다면서 뭐하다 이제 와? 어? 둘이 왜 같이 와? 아, 오다가 우연히 만났어? 너 술 먹었냐?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뭐. 어. 누구셔? 얜 내 동생이고 얜 아니 이쪽은 아, 한때 이 친구 학원 강사 아니 관둔 백인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리 친구입니다. 글씨가 야. 너 빨리 가서 짐 싸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빨리 가서 짐 싸. 아, 내가 누나 짐 싸는 걸 어떻게 알아? 네가 싼다고 했잖아. 너 진짜 맞을래? 설아. 그냥 다 같이 가자. 아 선배 근데 야 그래 다 같이 가서 먹자. 가. 가자. 그래 어. 다 같이 가자. 그래 가자. 가자. 너 왜? 나 전에 누나네 집 가보니까 넌 멀던데 방 빼면 고생이겠어요. 어쩔 수 없지. 네, 서리 집에 가봤다고? 네 가서 햄버거 얻어 먹었어요. 뭐야? 나 빼고 언제 먹었어? 그땐 누나 없었다니까요. 얘기했잖아요. 영곤 선배가 홍누나 스토커처럼 막 쫓아다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래다 준 거. 그 찌질이 새끼? 야, 넌 무슨 집 앞이고 학원이고 찌질이가 따라다니냐? 그때도 학원 앞에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더만. 넌 뭐냐? 왜 딴 남자들이 네 여친 가드를 해야 되는 거냐고.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그게 별게 아니었어요. 그냥 그 원래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것처럼 했던 거여서. 다음부터 나한테 얘기해. 알았지? 드세요. 야 선배가 너 엄청 챙기는구만. 남친 맞니? 남친? 아니 근데 요즘에 무슨 응? 알바가 이렇게 스펙을 따지냐? 아니 뭐 중딩은 나가 뒤지라는 거야 뭐야? 중딩이요? 중딩이세요? 아 중졸. 중졸? 그래 마. 어 근데 형도 알바 구하세요? 아 나도 슬슬 알바 구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? 어렵지. 어, 저희 가게도 알바 구하는데? 알바 10분. 나! 나요. 너 집에서 뭘 담해? 아 뭐긴 하진. 아, 가세요. 어딘데? 뭔데? 병점 가는 쪽인데. 누나. 하지마. 그러니까 병점 가는 쪽인데 가게 코딱지 말하거든요? 아무도 안 와요. 그래? 네. 좋네. 나 할래. 너 초장부터 초치냐? 그리고 알바는 엄마가 구하는 거지. 왜 네가 난리야? 구할 수도 있지. 저놈 새끼가 진짜. 됐어. 어쩔 수 없지. 괜찮아. 야, 기죽지 마. 신경 쓰지 마. 갈게. 콜. 맞다. 아, 그 미친 변태놈. 그거 아직도 안 대표다며? 그거 학교 후문부터 이 동네 그냥 다 쓸었대. 아유 진짜 변태 새끼 속옷 대도야 대도. 뭐야 무슨 속옷으로 칼 만드는 거야? 뭐야 엄청 썰렁해요. 아니 그런 개그는 어디서 팔아요? 대도. 개그를 글로 배우셨네 이 형. 야 대도 큰 칼. 대도. 아니 뭐 변태도 안 만나고 방 빼서 잘 됐네. 그래 참 좋겠다. 에휴 말이 될 시간이지 그게 웬 말이냐. 우리 서리 고생 많겠다. 자자.
서리 누나의 통학 왕복 4시간을 위하여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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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건배할 일인가? 건배! 뭐야? 깨털 피하나? 괜찮아? 나 혼자 쓰라!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 같이 밤 새자. 나 오늘 짐 싸야 돼. 아,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줄게. 안 돼, 오늘. 아하, 다음에 너네 집에서 하자. 우리가 슈퍼 가서 과자랑 맥주랑 뭐 핫바 이런 거 다 사. 다 사올게, 우리가 쓸게. 오늘은 진짜 안 돼. 아, 아니야, 가자, 빨리 가서. 다 사, 다 사, 다 사, 다 사. 아, 나 짐 싸야 되는데. 다 올 거예요? 그럼. 그럼 나 방 정리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와요. 준아, 형들이랑 천천히 와. 야, 하던 대로 해. 방 뺄 거면서 무슨 청소를 하냐. 아, 너 어디까지 쫓아올 거야? 그건 내 고용주가 될 분들의 자제분들인데 나도 가서 도와야지. 걱정 마, 걱정 마. 어차피 새로운 동네 가서 내가 다 접수할 거니까. 그 찌질이 새끼가 뭐 국수 가게나 아니면 뭐 응? 집 앞까지 찾아오면 내가 네 대신 까주라니까. 알았어? 아, 형이랑 알바하면 진짜 재밌겠다. 형, 근데 우리 엄마를 정말 잘한다.